우리 아빠는요? 우리 가족을 항상 웃게 해주고요. 후레쉬맨처럼 언제나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를 소개합니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달가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한 번에 접수한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 박진형. 2005년 미녀 개그우먼 김지혜와 결혼. 준이와 혜이 두 딸을 얻었는데요. 어느새 예쁘게 자라 준이는 3학년, 혜이는 1학년이 되었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다정다감한 아빠 박준형. 오늘의 공감품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토크 부모 지승연입니다. 와, 늦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그냥 가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금요일 아침은 여러분들의 마음 또 부모님의 마음속에 속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감 부모 개그맨 박준혁 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니 방송으로만 보다가 네네. 제가 이제 부모 이 프로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영광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자막 나가는 거 보셨어요? 개그맨 박준영이 아니라 준이, 혜이, 아빠 박준영으로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준이, 혜이가 있고요. 네. 3학년, 1학년 이렇게 10살, 8살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준영 씨의 고민과 또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 노규식 선생님 그리고 교육 전문가 이범 선생님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후, 유명하신 분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이죠. 네? 저 사실은 물어볼 게 오늘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오늘 사실 저도 아이 이렇게 가정학습 많이 가르치거든요. 엄마보단 제가 훨씬 더 많이. 아, 그래요? 어머, 의외예요. 시험 전달 같은 경우도. 네네. 그, 엄마가 봐주면은 한 80점 정도의 성적이. 어, 진짜요? 네. 아빠가 봐주면 거의 100점.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아, 그거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근데 좀, 애가 만약 못 알아들으면 아이가 좀 화가 나요. 그렇죠. 욱하죠, 욱하죠. 근데 이제 이걸. 아이고, 이렇게 참아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아이가 만약 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지적하면서 내가 또 얘한테 약간,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아빠는 너무 좋은데 공부 가르칠 때는 무섭네요. 무섭다. 어머, 안 그럴 것 같아. 굉장히 재미있게 개그맨으로서. 아,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많이 하는데. 하는데 마음과 같지 않게. 그래서 정말 궁금했는데 오늘 잘 왔어. 그래요.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댓글창이 벌써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까만콩님도 박준현 씨 반갑다고 인사 전해주고 계시고요. 다일맘님, 또 튼튼이님, 초밥님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유미정님, 박준현 씨 더 젊어졌대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어깨가 너무 넓어서요. 상대적으로 머리가 정말 작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야지. 자, 오늘 이렇게 넓은 박준영 씨의 어깨만큼이나 꽉 찬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이프토크 부모는요,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폰에서 EBS 육아학교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그인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게 올리실 수도 있고, 공감 댓글도 함께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질문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하루에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바일 톡톡 부모단으로 인터넷 카페 도담도담에서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박준영 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아까 화면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정말. 엄마의 예쁜 거를 쏙쏙쏙쏙 다 빼가지고. 아유,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또 네. 봐주시니까 그 저희 아이들은 그 네.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모두 아 근데 정말 골고루 잘 닮았네요. 정말 예쁜데요. 예. 아니 우리 준영 씨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그대로 닮았고 엄마의 정말 예쁜 것도 쏙쏙 다 닮았어요. 저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 혹시 그 저런 거 있잖아요. 누가 가서 아 우리 아빠 갈갈이다? 그러면 뭐 안 믿을 수 있죠. 처음 보는 사람 그럴 수 있죠. 근데 다 믿는데요. 얼굴 보고 아, 정말요? 아니 근데 지혜 씨도 결혼하고 나서 더 미모가 진짜 정말 예뻐지셨고요. 네, 늘 항상 노력하시니까 뭐 네, 딸 둘까지 꽃밭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진짜 그 왜 안 그러시겠어요? 살면서 그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쭉 살아왔구나. 그런 거를 좀 느낄 때가 많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멘트 어떻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요? 준비를 한 건 아닌데요. 혹시 정종철 씨한테 얘기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멘트해라 라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정종철 씨보단 제가 제가 일단 한 20배 정도는 더 좋은 아빠다? 좋은 아빠다. 아,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딸들이 아빠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아내의 집안 살림도 그렇게 잘 도와주신다면서요. 와. 설거지만 좀 안 한다는 소문이 아니,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요거는 완전 저희가 네. 그 예전에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같이 이제 막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김재 씨가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러면 이것도 좀 아끼면서 좋다. 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일이 다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건 안 하고요. 네. 그냥 설거지 모든 설거지 제가 하고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김재 씨는 엄청나게 뭐 막 요리를 잘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녁 같은 경우. 그럼 저는 거기서 그릇을 꺼내지 마라. 하나로 담을 수 있는데 왜 여러 개로 나누냐. 그렇죠.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러냐. 여기서 저는 설거지를 제가 다 하고요. 네네. 그래서 밥은 제가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쓰레기 뭐 이런 거는 다 네네. 제가 버리고요. 아이, 네. 너무 좋은 아빠네요. 그 청소는 그 저희 집에 그 쓰리와 따끼라고. 네네. 그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쓰리와 따끼. 아. 한 명은 쓰리. 네. 한 명은 따끼. 그래서 같이. 함께 저하고 네. 청소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공부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고민거리인 거죠. 궁금하죠. 지금 이제 3학년, 1학년 되면서 네. 그 예를 들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경쟁사회인데 또 공부 좀 더 잘 시키고 싶고 좀 더 똑똑한 아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 다 막 90점 맞는데 우리 애만 60점 맞으면 너무 좀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받잖아.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네. 공부를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진짜 솔직한 마음이다. 진짜로.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냥 다 60점 맞으면 우리 애도 60점 맞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부모의 인성이 아이의 공부를 가르칠 때 나옵니다. 아이의 공부를 딱 가르칠 때 참고 할 수 있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욱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화내지 않고 내 아이 가르치기라는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벌써들 많이 올려주실 것 같은데요. EBS 육아학교 앱 Q&A에서도 아이들의 가정학습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었거든요. 저희가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의 가정학습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었는데 먼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던 사연이 있었어요. 집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하면 아이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또 열심히 화를 삭히면서 설명도 해주고 살짝 숫자랑 내용, 주인공 이름을 바꾸면서 아이한테 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올려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도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를 의심하게 돼요. 얘가 머리가 나쁜가? 그런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 모자라는 아니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머리가 모자라다고 생각 안 하고 저는 내 얘기를 얘는 안 듣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이 예. 많죠. 얘는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결국은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또 다른 사연도 있었는데요. 제목이 공부 안 하고 싶대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어요. 5학년이 되면서 공부도 어려워지고 매일 공부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아서 전과목 공부는 말고 수학만 하자. 매일 조금씩 하면 5일에 한 번씩 상을 주마 했더니 알았다고 해놓고는 안 합니다. 아예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어떻게 하면 다시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동기부여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가 나는 뭐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예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절망적이거든요. 아이가 철벽을 치니까. 그렇죠.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맞아. 없다는데 뭘 도와주겠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만화 아이엠스타를 본 다음에 네. 아이돌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네. 그럼 이제 우리 와이프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장난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돌이 되려고 준비를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뭐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좀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네. 그런 말을 또 믿어요. 아,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아,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 줄넘기도 막 요즘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줄넘기 하거든요. 줄넘기 하죠. 너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줄넘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천 개 해야 돼. 그렇지. 너 지금 장난 아니다. 너 소녀시대 유난 이거 2만 개씩 하고 지금 소녀시대가 됐어. 아니근데 유난성 보지는 않나요 이거? 네? 보지는 않나요? 학교 갔죠. 아 다행이다. 8시 반 학교 갔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이게 먹히면 다행인데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해서 야 정말 너 아이돌 되려 그러면 정말 이거 열심히 해야 되네. 그럼 야, 그럼 아이돌 안 그렇죠. 할래? 이런 애들도 네. 있어요. 아, 그럼 굉장히 고단순데. 그 아마 사연 속에 어머님이 이런 것까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걸 텐데. 그러면 공부는 우리 박준영 씨가 직접 주로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매일 하는 공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일일 공부 했잖아요. 우리 때는 좀 이만한 거였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작게 해가지고 뭐 두껍더라고요. 네네. 그 하루에 이렇게 양이 있어요. 수십 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양만큼 엄마가 이게 숙제를 매일 부여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일 숙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수학 뭐 산수 한문 뭐 이거 영어 이런 거 하고 그 저는 이제 시험 전에 긴급 투입. 그래서 이제 벼락 치기에 거의 끝을 보여주죠. 오. 예를 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받아쓰기를 하는데 네. 자 띄어쓰기와 문장부호까지도 본단 말이죠 선생님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차피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걸 시험 보겠다 하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읽어주고 쓰게 하는데 만약에 문장부호가 네 개가 들어갔다. 마침표, 마침표, 느낌표, 느낌표다. 그러면 야 다다라라에 마침표가 있어. 느낌표 두 개야. 오늘 시험에 마침표가 두 개고 느낌표가 두 개인지 확인하고 너 내야 돼. 뭐 이런 이런 뭐 요령에 뭐 가까워. 아니 이거는 거의 쫓기게. 거의 다른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너 네. 칸이 지금 12칸이야. 가로 12칸. 두 개의 문제가 끝까지 가. 그러니까 너 갔을 때 끝까지 아, 다 가는 건 두 개야. 그거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돼. 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너 띄어쓰기 잘못한 거야. 아, 그래서부터 뭐 그렇게 되게 요령 있게. 네.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요령 전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방법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게 그 이렇게 하는 게 네. 이렇게 하면 애가 좀 몇 좀 더 맞을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생각이 생겨서 아, 네.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아니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선순환 되면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죠. 네. 결국 이제 아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또 칭찬을 받고 네. 그렇지. 그게 이제 선순환으로 들어가 사고 싶은 거 사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저하고만 공부하려고 그래요. 아. 엄마하고는 공부를 하지 않고 아빠하고 공부를 하겠다. 아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화는 내시는 거예요? 그 어떤 때 화가 나요? 어떤 문제냐면 사실 이럴 때 화가 나요. 이제 뭐 해.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지우개를 이렇게 지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좀 틀렸잖아. 이런 거 뭔지 아세요? 그냥 연필 찾으러 가. 연필 또 연필 기사들 연필 부러뜨려. 네. 또 가서 뭐 연습장 갖다 달라고 뭐 알죠? 애들은 뜸들이기 그 대왕인 것 같아요. 답답한 거야. 여기 답답한 거야. 여기서. 그쵸. 아니 지금 말이야. 내가 빨리 빨리 여기다 이거 봐. 여기다 네. 쓰면 안 돼. 뭘 안 돼. 여기다 쓰면 되는데 내가. 아니 근데 지금 이것처럼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엉뚱한 대답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정말 네. 아이들은 정신을 딴 데다 팔고 있는 걸까요? 뭘까요? 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얼어서 그래요. 얼어서? 네, 엄마 딱 질문할 때 이거 맞춰야 되는데 네.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은 머리가 이제 얼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들었던 것도 지금 답을 못하는 게 뭐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엄마 말을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대개는 엄마가 그렇게 자꾸 평가하고 네. 관리하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얼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딱 그러셨잖아요. 엄마가 질문할 때 결국은 엄마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왜 우리 부모들은 다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욱하는 마음이 들고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압박감을 느낄 거라는 걸 부모가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게 네네. 진짜 압박감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 부모가 어렸을 때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개구리가 되니까 이제 올챙이점을 잊어버린 거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뭐라고 딱 이제 따다다다다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김 부장님 앞에서 이렇게 딱 얼어 있는 그렇죠. 것과 같은 그런 예. 상황이 이제 예. 되는 건데 예. 아이들은 정말 살짝 부모님이 화를 낼 때 공포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나를 돌봐줘야 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진짜 살기가 어려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이유도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만 7세 전으로 거짓말하는 이유는 네. 그 정도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서도 사랑을 받고 싶죠. 맞네. 근데 정말 부모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왜 화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좀
못 따라줄 때 어떤 실망감이 자기 자신한테 해서. 좀 화가 나면서 이게 네. 약간 표출되고 네. 그렇게 되는 사실 제가 부모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저도 이제 저희 아이를 좀 가르쳐보고 하면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 부모가 미천이 다 드러났을 때가 제일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알아듣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설명한 걸로 안 통하네? 이렇게 된 순간 급격히 당황하거든요. 당황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네. 너 이거 빨리 못해. 너 왜 이것도 못 들어? 이러면서 자꾸 체근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예, 예. 나의 감정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렇죠. 아이가 고스란히 이제 그걸 다 받고 그렇죠. 있는 거죠. 조금 더 부모의 준비가 필요해요. 사실 화를 안 내고 가르치려면. 네네. 네.